글쎄. 근데 그게 뭐 적극적인 의미에서 어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자의식이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거꾸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문학을 쓸수 없겠구나. 이런 문학은 내가 할수 없는 거겠구나. 또는 이런 걸 쓰지 않겠다. 라는 어떤 그 역설적인 의식이, 그러니까 남들이 다 쓰고 있는 거를 내가 하나 비슷비슷한 걸또 보태서 뭐 할까. 뭐 이런 의식이 이제 거꾸로 나중에는 어떻게 나만이 쓸수 있는 걸쓸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소설이 써졌던 것 같습니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내용과 형식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게 무엇이 하고 항상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뭐 처음에 낯선 시간 속으로 첫 문장에 뭐 돌아서며 쉼표, 나는 쉼표, 아득히 쉼표 내던져진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나는 돌아서며 아득히 내던져진다는 그 일반적인 문장을 형식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쓴게 아니라, 그렇게 쓴게 아니라 그 모양 그대로 저한테 제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게 곧 내용이고 동시에 형식이고, 저한테는 되게 글이라는 게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뭐 창작 저제 창작 스타일이랄까 뭐 이런 거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하자면은, 그 연장선에서 뭐를 이렇게 미리 구성하고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쓴 적이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써가면서 새로운 어떤 국면이 다가오고, 또 이때까지 썼던 게 부서지고 다시 뭐 재조립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제 소설들을 읽은 사람들 얘기가 헤매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그러는데, 제 글쓰기 자체가 그렇고, 그 헤매는 형식이 곧 헤매는 내용이고, 뭐 전 제가 저를 이렇게 정리해 볼때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중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였나,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그때 이미 불문과를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저 스스로. 아무도 그걸 말리지 못할 정도로 제 고집이 셌는데, 불문학 쪽하고는 무슨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거보다도 체질적으로 이렇게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읽었던 건 사실 오히려 영문학이나 뭐 동문학 쪽, 뭐 그쪽들을, 물론 번역책들입니다만, 먼저 접하고 거기서도 재미있는 소설들을 발견하고 그랬는데, 불란서 쪽 문학을 읽으면서 이게 나하고 제일 잘 통한다, 그런 느낌 때문에 그 전공을 그쪽으로 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을 택하고 난 다음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뭐 미리 서로 좀 내통한 게 있었다 그럴까? 근데 불문학 쪽이, 그건 뭐 상대적이겠죠. 상대적인 얘기겠지만, 뭐랄까요, 그 감각의 깊이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사변이나 행동 중심이 아니라 감각이 어떤 사유이면서 실존이면서 이런 것들을 불문학이 상대적으로 더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저하고 서로 호흡이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하여간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기 이제 대학 진학 뭐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이 법대, 경제학과, 그때는 뭐 상대 있고 그랬는데,
그때 유일하게, 전교에서 유일하게 저만 불문과 간다고 했었어요. 글쎄, 뭐, 문학이 언어로 되어 있는 거고, 언어라는 게 소통의 도구고, 그러니까, 누구나, 타자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거는, 작가라면 누구나 가지는 그, 바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 소통을 통해서 서로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서로 소통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보통 뭐 전위적이다 그러면 약간 무슨 반체제적이다라는 느낌을 주고, 뭐, 그거하고 비슷한 의미에서 난해하다 그러면, 난해하다는 게 뭐,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앎의 체계나 감각의 체계를 벗어난다는 게 난해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몸담고 있는 어떤 뭐 문학의 체제든 체계든 사회의 체계든 그런 것들의 한계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감각,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거하고 결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게 된게 아닌가 싶네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들은 느낌인데, 문학의 위기설이 한때 굉장히 유행처럼 그 번졌었는데, 어느 정도 좀 과장됐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이제 반성 겸해서 저도 이제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학의 위기설이 나온 거는 이게 디지털 매체에 등장하고 전적으로 지금 관련이 있는데, 가령 몇백 년 전에 문자, 그러니까 인쇄술이 하나의 혁명이었다면, 그리고 그 구텐베르크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이제 책이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문학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학이 그걸 통해서 부각됐다고 해서,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문화들이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 양식들은 책 중심의 어떤 문화 체계 속에서 또 자기 나름의 그 체제를 찾아 나가고, 자리를 찾아 나가고 역할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디지털이 중심 매체가 되면은 그걸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문화 양식이 주도적으로 부각되겠죠. 그러니까 문학이 문화의 중심에서 어느 정도 물러날 거라는 거는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신 문학이 그렇다고 해서 죽어버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디지털 중심의 문화 체제 속에서 자기 자리가 어디일까를 이제 새로 찾아서 거기에 적절한 역할을 해나갈 거라는 게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매체라는 거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폐인이 된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속성이 시청각적이고 또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상호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매체라고 할수 있는데, 문학은 그거에 비하면은 어쨌든 독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정지된, 독서를 위해서 정지된 시간이 필요하고, 침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훨씬 식물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혹시 쓰고 있는 뭐 지금 수상 중에 작품이 있으면? 지금 쓰고 있는 게, 뭐 때문인지 하여간 악몽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나쁜 꿈이라는 거 하고, 지금 악몽 여관 407호라고 두개 중편을 썼는데,
그거를 지금 연작 장편 형태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개를 더 써야 돼요. 지금 세 번째 걸 쓰고 있는데, 꿈이라 그런지 잘 헤쳐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쓰고 싶은 건 많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이렇게 딱 미리 짜놓고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저렇게 메모는 많이 해놔도 실제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쓸지는 그때 써가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